시가총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FNF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84만 5천 원 지금 터치를 하면서 상승률 20%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요. 다음으로는 S오일입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8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7일에 포스코 케미칼 편입이 됐고요. 현재 16만 5천 원에 편입이 돼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4.5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손절가 터치하면서 또 손절 처리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시면 이게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더라고요. 지금 최고가를 찍었던 날과 지금 손절가를 찍은 날이 동일합니다. 그만큼 네네.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이슈가 나왔었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 이제 고객사의 양극재 품질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슈가 나왔는데 뭐 이 포스코 케미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었고 그러게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 고객사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생산은 무리는 없어요. 크게 뭐 이슈도 없는 상태고 뭐 우선 LG에너지 솔루션과도 이제 추가 공급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포스코 케미칼의 중장기적인 그 어떤 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의한 변동성이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것보다도 이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이제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역시 뭐 포스코 케미칼 우리나라에서 뭐 양극재와 음극재 뭐 동시에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꾸준하게 좀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계속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었지만 끝까지 좀 보유 전략 유지해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진입할 섹터도 바로 한번 공개 부탁드리죠. 역시 그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이 이제 원자재 가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 들어서 아쉬웠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이 원자재 관련의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 어떤 변동성에 의한 부분 예측하는 부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만약에 또 그 하향 추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 기간도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은 사이클을 많이 타는 그런 특성상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유가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석탄, 알루미늄 이 가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급적인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을 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친환경 그런 글로벌 친환경 정책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좀 과도기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뭐 석탄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이 생산을 좀 제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발전량이나 여러 가지 뭐 전기 소비나 뭐 중국 전력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소비 부분은 꾸준하게 일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의 뭐 상승이나 여러 가지 하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은 미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어떤 정책이나 작은 민감한 이슈로도
크게 어떤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뭐 지금 공급을 제한하는 기조는 친환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의 기조로 봐야 되고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이클을 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겠습니까? LX 인터내셔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LG상사, 그전에 LG상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LX 인터내셔널의 자원 부분 쪽이죠. 이 자원 부분 쪽에서 가장 캐파가 큰 게 바로 석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뭐 전력난이나 이 생산 부분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석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의 이 자원 부분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X 인터내셔널이 뭐 자원 부분 쪽 어떤 다른 또 IT 쪽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이제 자원 부분 쪽에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시적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높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경기 회복세가 지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지는 과제로 가고 있겠고, 나머지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탄소 배출권이나 다른 쪽에서의 시적은 제가 보더라도 이 4분기 때 연말 이후에 지나서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이 원자재 관련 주로서는 어떤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 외에 어떤 수소 관련 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 한국가스공사나 다른 그 어떤 중소형주보다는 어떤 ROE나 높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어떤 좀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목표가는 지금 이제 3만 300원을 종가로 끝났는데 1차적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원자재 관련해서 지금 탑픽으로 LX 인터내셔널 뽑아 주셨습니다. 뭐 3분기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의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해 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하루의 변동폭이 조금 크다는 게 걸리긴 하지만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